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 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대했소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와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이 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특가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군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해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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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그 반야신경 세 번째 강의 시간인데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260자 짤막한 그러한 글자로서 대승불교의 핵심을 설하고 있는 경전이죠. 그런데 대승불교의 핵심을 설하고 있다 보니까는 많이 애송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이 강의는 그래서 반야신경의 뜻을 보다 더 쉽게 전달해 보려고 하는 의도로서 시작이 된 거죠. 첫 번째 시간에는 반야신경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그래서 대승불교 또 소승불교 경정 성립사를 살펴봤고 나아가서 반야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반야신경은 광본과 약본이 있어요. 광본 반야신경에는 삼분과가 다 들어있죠. 그런데 이 약본에는 삼분과가 들어있지 않아요. 이 광본을 보면은 먼저 사리불이 관자재보살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관자재보살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요. 그러고 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관자재보살을 칭찬하면서 그 말이 맞다 함으로써 불설로 인정이 되어지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반야신경은 현장 스님이 번역한 반야신경으로서 약본이라 그러죠. 그 중에서 관자재보살의 답변 이것만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해야 할 것은 왜 사리불이 질문하고 왜 관자재보살이 답변하고 그리고 부처님이 승인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사리불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고 부처님이 대답하시면 될 일을 가지고 구태여 사리불이 관자재보살에게 질문을 하고 관자재보살이 답변을 하고 그거를 부처님이 승인하는 이러한 형식을 취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리불은 기존 불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보다도 연상인 분이 두 분 계시죠. 사리불 존자와 목련 존자입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만약에 이분들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은 마하가섭이 해야 될 역할을 마하가섭이 했던 역할을 이 두 분이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리불은 그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제자로서 기존 불교의 승단을 대표하는 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관자재보살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죠. 대승불교가 생겨나면서 가상으로 만들어진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승불교의 승단을 대표하는 분이죠. 그러니까는 기존 불교의 승단을 대표하는 분이 질문을 하고 또 새로 일어난 대승불교 운동에 있어서 그 대승불교의 승단을 대표하는 분인 관자재보살이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형식을 취하느냐 하면은 대승불교가 기존 불교를
계몽하려고 하는, 대승불교가 기존 불교를 계몽하는, 다시 말해서 기존 불교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진 것이 대승불교다.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정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대승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라고 한다 하면은 반야경이고, 그 반야경을 취약해 놓은 것이 반야신경이니까 더욱더 이런 형식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것이 아니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부처님의 몸에서는 구슬과 같은 진신사리가 나오죠. 그래서 탑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탑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니까는 소원이 성취가 돼요. 그러면서 기존의 불교에 있어서는 부처님께서는 자등명 법등명 했는데 왜 쓸데없이 돌아가신 부처님의 육신에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걸로써 거기에 참배하는 이들을 못마땅한 그러한 관점에서 쳐다보던 것을 저들도 부처님의 덕을 추앙해서 오는 이들이니 우리가 저들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 봄이 좋지 않을까 하면서 시작되어진 것이 대승불교 운동이지요. 이렇게 일어난 대승불교는 그 불교의 기본적인 이 신앙의 대상인 삼보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불교의 삼보와 대승불교의 삼보는 다르죠. 기존 불교에 있어서의 삼보 중 부처님이라 함은 깨달음을 얻으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 와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을 깨닫게 해준 진리,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깨닫게 해준 그 진리는 지금도 많은 중생들에게도 작용이 되어지면서 그들에게 역시 그들에게도 깨달음을 얻게 해주려고 하는 작용이 있다.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다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존 불교에 있어서의 부처님이란 석가모니 불이지만은 대승불교가 되면서 부처님은 삼세제불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부처님을 정리하는 그러한 사상인 삼신불 사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법,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 불교에서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미카야, 이것이 이제 법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대승불교권에서는 아함경이다 라고 해서 번역되어져 가지고 대승경전군에 포함이 되어져 있죠. 이 니카야만이 부처님의 경전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1600년간에 걸쳐서 경전이 제작되어지죠. 이 모든 경전들을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대승경전에서의 법은 팔만대장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불교에 있어서는 보살이라 함은 깨달음을 얻기 전 단계에, 부처가 되기 전 단계에 수행하는 분들이 보살이에요.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기존 불교에 있어서는 삼법인 12연기 사성제 팔정도가 깨달음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달으신 분들을 아라한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기 전 단계가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 깨달음의 내용이 바뀝니다. 삼과를 증득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렇게 바뀝니다. 삼과라고 하는 거는 중생이 다 제도되어진 거, 번뇌가 다 끊어진 거, 불도를 다 이룬 겁니다. 이걸로 보리라 그러죠. 그래서 발보리심 그러면은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이거를 발언하는 것이 발보리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 불교에서 아무리 아라한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부처라고 할 수가 없겠죠.
다시 말해서 보살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 불교에서는 승 그러면 비구승이지만은 대승불교에 와서는 승 그러면 보살승이 되는 거예요. 정리해드리면은 기존 불교의 부처님은 석가모니불, 가르침은 니카야 아함경, 승은 승단은 비구승단이에요. 그런데 대승불교 오면은 부처는 재불열에 법은 팔만대장경, 승은 보살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존 불교의 승단의 대표인 비구승단의 대표인 사리불이 대승불교의 승단의 대표인 그러한 관세음보살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존 불교에서는 이렇게 삼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불교를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존 불교의 팔정도 수행이 기존 불교가 대승불교가 되면서 팔정도 수행이 변화되어진 것이 육바라밀이거든요. 이 육바라밀의 제일 마지막이 반야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곧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것하고 팔정도를 행한다고 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반야바라밀다를 육바라밀을 행하는 거나 팔정도를 행하는 거나 더 같은데 육바라밀을 행하는 것이 더 효력이 큽니다.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형식으로 보면은 비구승단의 대표인 사리불이 대승불교의 승단인 보살승의 대표격인 관자재보살에게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관자재보살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그 내용 역시 가장 핵심인 수행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자재보살이 답변을 한 거죠. 그 답변을 듣고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저건 틀렸어. 그러면은 불교가 아닌 거죠.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맞다, 맞다. 참 잘 얘기했다. 저게 바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였다. 직접 내가 저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은 저 얘기야말로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해 주심으로써 대승불교가 기존 불교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되어진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더 잘 표현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의 반야신경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반야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경전의 대표격인 경전이기 때문에 이거의 핵심을 얘기함에 있어서 먼저 기존 불교를 갖다가 그 개모하고 기존 불교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불교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사리불이 질문하고 가상의 인물인 대승불교의 승단의 대표격인 관세음보살이 답변을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정하는 형식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어떨 때는 관자재보살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고 그러죠. 왜 여기서는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했느냐.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할 적에는 보살의 덕목인 자리이타 중에 자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상급보리 하와중생 중에 상급보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할 적에는 자리이타 중에 이타행을 나타내는 것이고 상급보리 하와중생 중에서도 하와중생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관자재보살이 답변한 내용만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반야신경인데, 이거의 구성은 총 네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입입은 어떠한 문제를 발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를 행할 때에 오은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곧 괴로움과 애군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것이 발의분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파사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를 행할 때 오은이 공함을 비추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공릉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관자재보살이 일체 괴로움과 애군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 총설분은 전체를 종합하는 그러한 내용이 총설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의 문장을 보면은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 그리고 또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본다. 그리고 또 모든 애군과 모든 괴로움과 애군으로부터 벗어났다. 이 세 문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와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때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됨으로써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반야바라밀를 행한다는 게 곧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난 결과 모든 괴로움과 애근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라고 하는 문장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그러니까는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말하고 행동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인 반야바라밀다는 어떻게 하면 생겨나느냐? 먼저 보시바라밀다를 실천하고 그리고 또 지계바라밀다를 실천하고 인욕바라밀다를 실천하고 정진바라밀다를 실천하고 선정바라밀다가에 들어가져야 비로소 나오는 것이 반야바라밀다예요. 그러니까는 육바라밀의 실천을 해야 생기는 것이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팔정도가 대승불교가 되면서 발전한 모습이 육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바라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먼저 팔정도가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팔정도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은 팔정도가 생겨나게 된 과정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흩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팔정도가 생겨난 그 배경을 또 설명하려면은 살펴보려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왜 출가를 하셨고 또 어떤 거를 깨달으셨는지 이거를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의 동기는 사문유관으로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의 문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외출 나가신 겁니다. 거기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 자 그리고 사문을 만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출가를 결심하시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옆에 시중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들은 누구인가? 늙고 병들고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도 언젠간 저렇게 비참한 모습이 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도 그러느냐?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태어났으면은 반드시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됩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싫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러면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람은 왜 늙고 병들고 죽는데? 그랬더니 윤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윤회를, 그러면 왜 윤회를 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업이 또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업이라 하면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 씨앗을 뿌리는 것인데, 예, 그 뿌린 씨앗의 결과, 그 씨앗을 뿌렸으면 반드시 그 과보를 받는 법인데, 그 과보를 받기 위해서 윤회를 하는 겁니다. 착한 씨앗을 뿌렸으면은 선업보를 받기 위해서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 윤회를 하는 것이고, 악업보를 지었으면은 그 업보를 받기 위해서 지옥에 태어나기 위해 윤회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업이 없어지면은 윤회를 하지 않겠네. 그러니까는 맞습니다. 그러면 업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출가를 해가지고 업을 없애는 수행을 하면은 업이 없어지고 비로소 윤회를 벗어난 해탈을 얻게 됩니다. 아마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그때부터 아주 흥분하는 거죠. 아, 그런 방법이 있었어. 자, 그러면은 나도 출가하란다. 그랬더니 갑자기 태자님은 출가 못 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더니 출가라 하면 바람으로만이 출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에는 사성 계급이 있었죠. 바람은 승려 계급이고 쿠샤트리아 무사 계급이고 바이샤 상인 계급이고 슈도라 노예 계급이에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쿠샤트리아 왕족이었죠. 출가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바람문만이 출가를 하는데 다른 계급은 출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계급은 출가를 하려면은 금생에는 이 바라문을 열심히 봉양하고 바라문한테 시주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바라문의 수행을 도와준 공덕으로 다음 생에 바라문으로 태어나야 비로소 출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윤회를 벗어날 길은 없는 거죠. 낙담을 합니다. 낙담을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북쪽문으로 외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수행자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바라문이겠지. 뭐 바라문이 아니란 생각은 전혀 못하는 거죠. 가가지고 부러워서 수행자여 참 부럽습니다. 당신도 바라문이시겠군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사모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모는 뭡니까? 그랬더니 바라문 계급이 아닌 사람들이 바라문처럼 출가한 것을 사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희망을 얻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도 출가하란다 그러니까 또 말리는 겁니다. 아무 때나 출가하는 거 아닙니다. 바라문들이 출가를 하려면은 바라문들의 생활에는 사주기가 있어요. 먼저 어린 시절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시기, 그리고 청소년이 되면은 그 스승을 찾아가서 배우는 시기, 그러고 나서는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는 시기, 다 애를 낳고 다 키워야 그때서 이제 부부가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를 해서 업을 없애는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설사 사문으로 출가한다 하더라도 지금 태자님은 결혼도 하지 않은 학생기에 있기 때문에 출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바로 궁전에 돌아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결혼시켜달라 그러죠. 아버지는 이제 정반항은 신났습니다. 얘가 드디어 출가 안 할란갑다. 맨날 이렇게 고민하고 있더니 이제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니까는요. 그래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던 아들이 탄생을 한 거예요. 이전까지 결혼한 이유도 출가하기 위해서고 아들을 낳은 것도 출가하기 위해서 낳은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들을 낳자마자 처음으로 출가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아들 옆에 있고 싶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한탄을 하는 거죠. 아, 방해자. 이 소리가 인도말로 라우라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부처님의 아버지이신 정반왕께서는 그 아드님을 출가시키지 않으려고 아예 그냥 손주 이름을 라우라라고 지어버립니다. 출가하지 마라 이겁니다. 영원히 너는 방해해가지고 네 아버지 방해해서 못 나가게 해라. 하지만은 결코 부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하는 목적은 늙고 병들고 죽는 원인을 찾아서가 아닙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원인은 윤회하기 때문이다 라고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정답이든 아니든지 간에 그 당시에 있던 종교의 이론을 철저하게 신봉을 했던 거죠. 그리고 업을 없애야지만이 내가 이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아시고서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명상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업을 없애는 방법으로서 두 가지 방법이 제시가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명상이라고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고행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명상이라고 하는 방법은 고요하게 앉아 있으면은 우리가 흙탕물을 갖다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더러운 거는 가라앉고 깨끗한 것만 남지요. 그런 것처럼 몸을 고요히 하면은 악업은 가라앉고 선업만 뜨는 거예요. 이때 악업과 선업이 분류되어졌으니 악업만 먼저 제거시켜버리고 이 상태를 유주상삼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선업만 남습니다. 이 선업마저 다 없애버리면은 업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상태를 무주상삼매다 이렇게 하죠. 이런 방법이 이제 명상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또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업은 인간의 본능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육신이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하는 말을 아무것도 안 들어요. 계속 몸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악업이 사라질 것이고 나중에 선업만 남게 되면 그것만 없애면 된다. 이게 이제 고행을 통해 가지고 업을 소멸시키는 방법이죠. 부처님은 제일 먼저 찾아가시는 곳이 명상하는 곳입니다. 찾아가서 그들이 얘기한 업이 없어진 상태, 이게 무념무상의 경지입니다. 비상, 비비상처, 삼매라 그러죠. 7일 만에 그 경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대단한 거죠. 그 사람들은 평생을 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단 7일 만에 그 삼매에 들어가십니다. 그러고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어가긴 했으나 삼매에 들어있을 때는 분명히 업은 사라졌다. 하지만은 삼매에서 나오고 났더니 여전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삼매 중에만 업이 사라졌고 삼매에 깨어나면 업이 여전히 있는데 과연 이러한 상태를 업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삼매에 있든 말든 항상 업이 사라져 있어야지 이거는 틀렸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버리고 고행에 들어갑니다. 6년간의 처절한 고행을 하시죠. 몸이 원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자, 몸이 가장 원하는 게 뭐죠? 먹는 겁니다. 안 먹어요. 굶깁니다. 아주 그냥 생명이 부지될 정도로만 조금씩만 먹고 안 먹어요. 그리고 몸이 원하는 게 뭐죠? 잠자는 거예요. 잠도 안 재워요. 아주 그냥 조금만 피로 약간만 더 수 있을 정도로 조금만 자고 또 편하게도 안 잡니다. 그냥 이 목 같은 데 위에 올라가 자고. 그리고 또 몸이 가장 원하는 게 뭐죠? 숨 쉬는 거예요. 숨도 참아요. 지독하죠. 지독한 고행을 하는 겁니다. 6년 동안 고행을 하였건만 업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생각은 있고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욕망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6년 고행을 그만두시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7일간의 사색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 결과 깨달으신 내용이 8정도입니다. 8정도는 중도라 그래요. 가운데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고행주의와 또 활락주의, 쾌락주의의 중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양쪽 끝에 가운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도교에서 말하는 중용하고도 또 다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는 과정에 흔히 등장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악사가, 현악기를 가르치는 악사가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줄을 너무 팽팽히 하면은 끊어지고 느슨하게 하면은 소리가 안 난다. 적당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일화가 있죠. 그러면은 요 이제 우리가 요 8정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8정도는 8가지 바른 길이죠. 8가지 바른 길에서 첫 번째는 정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견이라고 하는 거는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바른 견해냐? 이거는 경전이 뚜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성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거. 이게 바로 바른 견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사성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예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란 뭐냐? 먼저 첫 번째 고성제, 두 번째 집성제, 세 번째 멸성제, 네 번째 도성제예요. 이 사성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의학이, 의사가 환자를 치유하는 그런 거에서 착안해가지고 설하신 내용입니다. 의사가 먼저 환자를 치료하려면은 환자의 증상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고서 치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을 도출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열이 펄펄 나고 그냥 이래요. 자, 그러면은 열이 펄펄 나고 기침을 하고 이게 증상이죠. 그러면 그 증상의 원인을 살펴보는 겁니다. 감기에 걸렸구나. 치료 목표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저 열을 정상적으로 떨어뜨리고 기침을 먹게 하면은 감기를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열이 떨어지는 약과 기침을 먹게 하는 약을 처방을 하죠. 그래서 감기를 고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사성제의 고진멸도의 고라고 하는 것은 증상입니다.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증상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증상이 없어진 상태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도라고 하는 것은 그 목표에 이르는 방법이 바로 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들이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뭔지, 그 증상이 뭔지, 그럼 행복한 상태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하신 거예요. 먼저 고라고 하는 것은 증상이죠. 괴로움의 증상이에요. 자,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 불교에서는 사고팔고를 이야기합니다. 괴로움 그러면은 흔히 불교에서는 사고팔고를 얘기해요. 사고라고 하는 거는 네 가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또 네 가지를 더하면은 팔고가 되는 거예요. 사고는 어떤 괴로움이냐 하면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입니다. 생이라고 하는 거는 탄생의 괴로움, 또 나아가서 살아있음에 대한 괴로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우리가 태어나서 좋았던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은데, 뭐 꼭 그거를 갖다가 좀 긍정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면 되지, 꼭 괴로움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 사는데 좋은 일도 많아. 나는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물론 나쁜 일도 있었지만은, 나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 좋은 일을 봐가면서 살아야지, 꼭 그거를 괴로움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되느냐. 너무 염세주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상, 그 자체가 바로 괴로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상을 얘기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살아있다라고 하는 현상이 왜 괴로움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극을 받아서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게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가 다 통증입니다. 모든 자극은, 자극의 기본적인 성향은, 기본적인 성격은 통증이에요. 자, 통증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잖아요. 통증이 안 괴로울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왜 통증이냐 한번 증명해 봐라. 아기가 처음에 태어났을 적에 울죠. 왜 우냐 하면은요, 아파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태어나면 아기 피부가 빨갛죠. 이게 지금 그 피부가 그렇잖아요, 손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개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어머니 뱃속 양수 속에 있을 적에는 아무런 자극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자극이 없다가 태어나자마자 우리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자극이, 아무렇지도 않은 공기하고의 마찰, 이 진짜 미세하고 사소한 그 자극이 아이들한테는 통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딱정이가 졌다가 그 딱정이를 억지로 띄어내 보세요. 그러면은 빨간 피부가 나오죠. 그 피부가 바람에 쏘이면 얼마나 쓰라리십니까? 애는, 애 상태는 온몸이 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겠어요. 그래서 우는 거죠. 그 통증에 익숙해지면서 비로소 부드럽고, 그렇죠? 또 따뜻하고 등등 이러한 식의 좋은 그러한 좋은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픔에 익숙해져야 사는 거예요. 자, 괴로운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죠? 먹는 거예요.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음식이 다, 그쵸? 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모든 음식의 맛은 다 쓴 겁니다. 자, 쓰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괴로울 고자로 써요. 쓸 고죠. 쓰다고 하는 거는 괴로움이에요. 또 그것도 증명해 봐라. 그러면은, 애들이 태어났을 적에 처음에 어머니가 젖을 물립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그냥 바로 젖을 덥석 물고 빠는 애 없어요. 처음에 젖을 물리면은 막 밀어냅니다. 조금 한번 배고프니까 조금 빨다가 막 밀어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젖을 보면은 맛이 하나도 없어요. 뭐 맹물입니다. 맛이 하나도 없는 그게 왜 쓰겠습니까? 본래 모든 맛은 쓴맛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쓴맛에 익숙해지면은 젖을 먹어요. 그러다가 뭐를 먹을 때가 되면은 애들 이유식을 만들어주죠. 어른들이 자기 입에 맞다고 맛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애들한테 주면 애들은 못 먹어요. 장기가 상해버립니다. 큰일 나요. 애들은 다 뱉어버립니다. 비명을 질러요. 왜냐하면은 조금이라도 맛이 첨가되어지면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맛있게 느끼는 게 아니라 쓰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애들한테 이유식을 먹일 적에도 간을 댈 수 있는 안에 가면서, 그러다가 서서히 간을 첨부해 가면서 익숙해지게끔 이렇게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죠. 이거는 곧 맛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픔에 익숙해져야 사는 것이고, 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쓴맛에 익숙해져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삶 속에 찾아오는 괴로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통증과 쓴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제는 그 이 몸으로 받는 자극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한테 찾아오는 큰 자극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처음에 만나면 통증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은 거기에 맞서는 것이 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인생에 있어서도 꼭 이 입이 아니라 어떤 사건들이 우리를 쓰게 만듭니다. 처음 만나는 것들은 다 써요. 그 쓴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바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산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괴로울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생의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늙는 거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병드는 거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죽는 거 다 싫어해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괴롭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생로병사의 괴로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라밀다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밀다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곧 육바라밀을 실천한다는 것이고 육바라밀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팔정도를 실천한다고 하는 거예요.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업을 없애는 방법으로서 개발하신 것이 팔정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고행주의나 기존의 또 명상주의, 수정주의나 나가서 군중에서 살아가는 쾌락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업이 소멸되어질 수 없으니까는 업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서 깨닫고서 말씀하신 것이 팔정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 바른 견해인데 바른 견해란 뭐냐? 이거는 사상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려니까 또 사상제를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사상제는 고진멸도예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 이건 도대체 뭔 소리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괴로움, 불교에서 얘기하는 괴로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고, 팔고 중에서 사고만은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팔고를 설명하고, 그러면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를 설명하고, 그러고서 정견을 이제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염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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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